You serious?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식스 및 유비소프트의 단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몬벨 패치 후 발생한 사운드 버그에 대한 소식입니다. 시즌은 게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 후에는 잔버그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지난 3월 15일 데몬벨 패치에도 어김없이 몇 가지 버그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운드 버그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사운드 문제, 둘째로 모든 방향에서 오디오가 들리는 문제, 셋째로 팀 데스매치에서 논스톱 사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문제. 현재 위 세 가지 경우에 버그에 대한 수정사항이 다음 7년차 1.1 패치에 제공됩니다. 개발진은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버그로 유저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업데이트에서도 오디오 성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비소프트는 다음 달 2022년 4월 6일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모바일 게임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즈 모바일 게임화에 대한 루머는 작년 유비소프트 헬리팩스를 통해 나왔는데요. 과거 텐센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녀전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로젝트 위드 유비소프트라는 문구로 2023년 출시를 암시하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4월 6일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므로 아직은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에이펙스, 피파 등 타이틀이 모바일 장치로 이동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PC 게임이 모바일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시즈 유저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모바일 게임인 에어리어 F2는 짭시즈라고 불릴 만큼 시즈 플랫폼을 카피한 게임이었어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유비소프트가 소송에 승소하며 이 게임은 판매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타이틀이 모바일로 얼마나 잘 이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비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은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식 발표 후 과정을 지켜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게임이라며 시즈 팬들이 좋아할 만한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신규 확장팩을 출시한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미니게임인 올로그가 실제 보드게임으로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로그 주사위 게임은 글로벌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10억 원의 펀딩 기록을 달성했을 정도로 출시 전부터 굉장히 큰 이목을 이끌었었는데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보드게임화시킨 식스 더 보드게임의 경우에도 작년에 성공적으로 킥스타팅을 마무리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 정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올로그의 경우 국내 보드게임 제작 및 유통사인 만두게임즈와 아스모디 코리아가 자사의 스토어 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공식 한글화를 진행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임 진행 구성품은 물론 참조표와 룰북까지 전부 한글화를 적용시켰다고 하는데요. 게임의 룰은 어크 바랄라의 인게임에서의 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3월 24일 첫 출시 이후 2주간 31,500원이라는 특가로 판매되며 초도물량 1,000개 한정으로 다이스 트레이 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2주 이후 정가 44,000원에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어서 어쌔신 크리드 소식인데요. 수많은 어크 시리즈를 낳은 최초의 2007년 작품 어쌔신 크리드 1편이 세계 비디오 게임 명예의 전당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4개에서 6개 정도의 작품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있는 미국 국립놀이박물관이 올해 2022년 후보작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번 후보작에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바이오하자드, 시드마이어의 문명 1편 등 여러 유명 게임들과 함께 어쌔신 크리드 1 타이틀이 결승 진출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유비소프트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명예의 전당에 노미네이트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신뢰의 도약부터 성지의 신비를 탐험하는 것까지 알테어의 여정은 저희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라며 감사문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좋은 얘기들 뿐이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